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를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지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91편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은 모세 때에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있지만, 누가 이것을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역대상 28장을 가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각 지파들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모든 반장,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 외의 왕의 아들들,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은 다음에 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은혜되어지는 말이 시편 91편 말씀과 맥락이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역대상 28장 8절과 9절 말씀. 역대상 28장 8절과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을 할때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에게까지 그것이 다 기업으로 내려가게 될수 있다고 말하냐면,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맹세하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91편에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91편을 봉독하면서 또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리라 라는 결심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내가 어디에 사는 자인가를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적당히 믿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적당히 믿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되죠. 또 믿는 것 같은데 전혀 믿지 않는 모습, 그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의의 길을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91편 1절의 말씀이에요. 다윗도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했듯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이 의미는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또는 지존자의 그늘 안에 사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피난처요 요새라고 믿고 계십니까? 내가 오직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뿐이라고 믿고 있느냐?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내 판단을 버리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내 마음에는 불안하고 이거는 내가 하기에는 뭔가 위험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죠.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맡기지를 못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아서 이거를 내놓지 못하는 거는 손에 쥐고 내놓지 못하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 건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땐 누가 찾아오겠어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내 판단이 나를 주장하니 마귀가 찾아와서 반드시 그 안에서 역사를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뒷짐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오늘 시편 91편의 1절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참아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참아내었느냐? 그들에게 더 나은 그 본향을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구원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로 생각하고 있고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신뢰해서 움켜쥐고 놓을 수 없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 살고 있느냐. 이런 사람을 향해선 하나님은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라함을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거,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닌 거죠. 3절에 말씀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어떤 걸 말하고 있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는 마귀의 올무를 말하고 있어요. 심한 전염병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질병에 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 세상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올무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정욕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런 것으로 내가 부하고자 하고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한다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침륜에 빠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 욕심, 이 욕심은 내 자아,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 안에 살펴보면 자기 욕심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가 되겠죠.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예요. 내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예요. 가깝게는 아내나 남편이 되겠고 또 멀게는 바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겠죠.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진다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내 욕심이나 내 자아나 내 의를 따라서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랑으로 함께 품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가 너를 그의 킷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그의 날개 킷으로 덮으신다는 것은 날개 아래 우리를 피하게 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방패와 요새나 같은 의미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낸다는 말은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말씀을 보내셔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나는 죽고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어쩜 그렇게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어쩜 그렇게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분의 날개 밑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불러 모았으나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쁜 뜻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행한 똑같은 짓을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또 많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참석을 해서 예배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되어져 있지만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되어져 있지만 모습은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살피셔서 진실로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폐부 깊숙한 곳까지 너무나 잘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는데 싸우겠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서도 내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제대로 회개한 것이 아니겠죠.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물이 나를 침범치 못하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100%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100%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요. 그럴 때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면 어떤 일이 있는가?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문인방과 문설주의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할 때는 사망의 권세자가 지나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그 피를 내 마음의 심령에 발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임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뭔가 안 이루어질까 봐 염려하고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어디에 속한 거예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 속한 것이에요.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뭐예요? 전쟁의 화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화살이 날아올 때라도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어쩔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 안에서 피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절대적으로 그분 안에 피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계십니까? 내 안에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되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7절 말씀에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애굽에 임한 재앙은 초토화를 시켰어요. 애굽 땅을. 그러나 이스라엘의 개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옆에서 죽어나가는 소리, 곡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다 들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 말씀은 그 지나간 출애굽 시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도 얘기하고 앞으로의 다가올 재앙의 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죽음을 당하는 엎드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은 결단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세상에 속한 자는 악인이에요. 내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아직도 육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악인에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나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육에 대해선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오직 영으로 믿음 안에서 산 자가 되어질 때 그가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권합니다. 저는 매일 그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 정말 내가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는가? 예수님과 함께 믿는 믿음으로 살고 내 삶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육체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인가?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네 생각은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네 마음은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안에선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에게서는 믿음의 냄새만 날 거예요. 생명의 냄새만 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할 것이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내가 죽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화목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한 자들은 9절과 10절의 고백의 말씀을 나도 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나의 기초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어지 못하리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일어나기도 전에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뚫린 것이 있겠는가? 그 뚫릴 때는 항상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가 잘못 행하는 길이 있을 때 뚫리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지켜주시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 삶에서 분란이 있다면, 다툼이 있다면, 하나됨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어딘가에 바로 내 생각이 주장하고 있고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졌다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내가 주장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그를 책임을 지니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애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 돌에 대해서 나오죠. 4절, 5절 계속해서 그 돌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져서 넘어지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신령한 돌이 되어지고 모퉁이 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죽지 못할 때는 그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돌이 되어져요. 정말 힘든 돌이 되어집니다.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니까 거치는 돌이 되어져요. 하지만 내가 그냥 놓는다면, 그냥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는 모퉁이 돌, 산돌, 신령한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는 거, 이게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예요. 그렇다면 13절 말씀처럼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성경에서 독사와 사자가 악한 마귀로 표현되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계시록 12장 9절에는 뱀, 독사를 마귀, 사단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사자를 굶주린 사자, 악한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범사가 그분이 주장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긴다면 그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도록.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 성령님이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도록 하는 거죠. 내 생각을 의지한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할 것이 없어지죠. 아직도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면 버리십시오. 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뱀과 정갈을 밟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고 한 이 말씀, 그 권능을 주신 말씀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에게 권능이 되어져서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피바른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가려면 바로 세상 가운데 있어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품 안에 숨어 있는 자, 피해 있는 자, 거기서 평안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표정을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의 이름을 안다면 정말 그 이름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모든 길에 그분만이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건지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가 우리를 높이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천국이 저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말씀과 지금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부요해졌다라는 말은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거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 걱정이 없죠. 정말 내 심령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가난한 심령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살아서 자기 의로 충만한 부요한 자인가? 그러나 그러한 자는 부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됩니다. 옷을 입었다가 다시 그렇게 자기 의를 의지한 순간에 옷은 벗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수치를 내 의로 가릴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옷을 입은 자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믿음의 옷을 입은 자요, 믿음의 부요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은 그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똑똑하냐, 그것보단 예수님 안에서 바보가 되어지시는 게 복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자 되지 마시고요. 예수님 앞에 바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셔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있을까요?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이상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만 한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믿는 행위가 있어야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고 내 옆에 연약한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죽이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 옆에 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자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욕심으로 나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사랑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내 형제 자매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참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기도 하고 죽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할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도 참고 안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믿어주기도 하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이 하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식구를 구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뒤로 빠져야 되죠. 내가 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행함인데 그 행함은 그냥 사랑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사랑만 나타내는 거.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어서 목소리를 높일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은혜 받은 죄인일 뿐인데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날 게 있겠어요. 주 안에서 오늘 시편 91편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 나는 그냥 십자가에 죽고 그냥 예수님만에 그냥 사는 사람,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긴 사람,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편 91편에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이루셔요. 15절 말씀, 간구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환난을 당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 이름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아무나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하고 기도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진 자냐에 따라서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분의 것이고 그분 안에 사는 자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 머리와 몸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 그러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섬기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영혼을 섬기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이죠.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건져내고 사마리아에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하였을 때 그것이 내 양식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창수하게 참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주님이 그를 지켜주시니까 그를 만족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만족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의 구원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분의 것이라면 당연히 그 구원은 나타나야 돼요. 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슴을 찢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까? 그 생명만이 내게 나타나도록 내가 매일 죽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상처 입는 자는 혹 없습니까? 나 때문에 좌절하는 자는 혹 없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깨트리고 파괴하고 멸망케 하려는 일은 없습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화합이 될 것이고 하나가 될 것이고, 주님이 계시다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는 일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계세요.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육에 대해서는 죽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아무것도 이와 같은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믿는 게 아닌 걸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행함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 행함은 섬기는 행함입니다. 그 행함은 사랑하는 행함입니다. 그 행함은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행함입니다. 그래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가정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느냐 아니냐는
바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예요.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야, 좋다만이 아니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매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존자의 그 품 안에 피한 자,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저 앞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 입으로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 어떤 자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요 어떤 자가 주님의 복을 받는 자인지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진실로 우리 주님의 배 피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려면 진실로 주님의 그 뜻을 가진 자요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끊임없는 생각과 마음, 이러한 것들을 갖고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구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육에 대해선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요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랑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자,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피한 자,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서 왼쪽에 1,000명이 죽어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죽어져도 그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환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머리로 관념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여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습관들을 바꿔주시고 우리 안에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오만함과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패역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깨뜨려 주시고 뽑아내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와 같은 죄의 속성들을 뽑아내 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 정말 믿는 믿음으로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너무나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님 완전히 뽑아내시고 주어내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겸손한 심령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높아져 있어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에 형제들을 세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고 영혼들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직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심령들을 예수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회개를 받으시옵시고 예수님 앞에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의 온전한 그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들의 모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옵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편 91편에 기록된 그 축복을 다 받는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께 피한 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참으로 주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아 온전한 주님의 것이 되어 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는 다 죽어지게 하시고 부들부들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바뀌게 하여 주시고 얼굴의 표정도 바뀌게 하여 주시고 삶의 아버지의 모든 행함도 바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생명을 볼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주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시편 91편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단 하나 우리에게 길로 보내주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피한 자, 오직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거처로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 피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속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요새가 되어져서 어떤 재앙도 어떤 사냥꾼의 올무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없고 어떠한 시험이나 올무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시험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에 거하는 자, 예수님만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요새로 삼고 방패로 삼고 주님의 날개 안에 피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시고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